이분이요, 운전을 참 조심해서 하시는 분인데요.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왕복 10차로. 와, 뭐고, 씨. 야, 이 개새끼, 진짜, 와. 왕복 12차로인가요? 네, 부시럭 부시럭. 네. 우와. 다시요. 와, 뭐고. 네, 사고 날 뻔했죠?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제한속도 70도로, 왕복 12차로인가 그렇게 넓은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를 차 오는 줄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밑으로 알아보면서 뭐 스마트폰 보면서 오는지 뭔지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못 피하죠. 저런 경우 자동차가 법규 위반 아니다. 검은 옷을 입고 왔다. 미리 안 보였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무단횡단자 100% 될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최근에 나온 것에 의해서 물론 그거 하나만 갖고선 판단을 못 합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와, 소름 돋는다. 오우씨, 오우씨. 이거, 쎄, 으쌰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좀 어두워 보이지 않나요? 시간이 아침 새벽 6시 48분인데요. 아직까지 헤드라인 멀었습니다. 가로등 있고, 껌껌한데. 어두워 보입니다. 이거보단 더잘 보였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전조등 불빛이 한 40m, 3, 40m는 보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에 좀더더잘 보여야 돼요. 근데 실제보단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썬팅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랬더니 30%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35%도 어두운 곳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35%예요. 35%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두운 겁니다. 잘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썬팅 35%도 제가 볼땐 부담스러워요. 올림픽대로처럼 아주 환한 곳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곳, 가로등 없는 곳은 정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에서 썬팅 몇 퍼센트인가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블랙박스가 나이트 비전인가요? 아니면 좀 구형이라 잘안 보이는가요? 이런 걸다 감안해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염려를 판단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한문철 TV를 앞으로 판사님들도 필요에 따라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케이블 TV 중에 실버 아이 TV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보시는 TV예요. 거기 대표 저랑 친한 분입니다. 이재원 대표, 이재원. 저랑 아주 친한 동생인데요. 그 아우가 저희 집 바로 옆에요. 형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그 차를 탔는데요. 꼼꼼해요.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요. K7 새로 뽑았어요. 그차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차를 탔는데 꼼꼼해요. 아니, 아우 왜 이렇게 꼼꼼하냐? 아, 예, 이거요. 썬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그 차살때 서비스를 해준 건데요. 너무 꼼꼼해서 어우 좀 부담스러워요. 야야야야야, 아우야, 빨리 바꿔라. 그러면서 제가 그차 타고 오면서 제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둡잖아요. 지금 이 상태도 제가 어둡다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많이 어두워요. 찾아보죠. 선택 지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오른쪽은 창문을 내렸고요. 이쪽은 친한 아우님 차 같이 타고 가는데요. 뽑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영맨 영업 사원이 서비스로 선택해 준다고 이렇게 찍는 걸 갖고 왔고 그래서 며칠 됐다고? 빨리 받고 빨리 뭐저 무용.
예. 이쪽 하늘하고 이쪽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요, 스마트폰, 최신의 뭐 노트 9이나 노트 10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환하게 찍혀요. 이거보다 더 어두웠어요. 어우, 진짜 가다가 누가 무단횡단 나오면 어떡하나? 갑자기 뭐 동물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불안하다, 불안하다. 여기가 그 탄천 뚝방길인데요. 이제 넓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있는 길. 거기에서 또 찍었어요. 같이 보시죠. 요거 접니다. 제가 찍습니다. 지금 요 찍힌 게요, 이렇게 밝은데, 근데 어떻게 체결하냐면은, 이게 실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어두웠어요. 이건 스마트폰이 보정한 거예요. 진짜 꼼꼼합니다. 가로등 있어도, 그 가로등 없으면 안 보여요. 라이트 킨 거예요. 라이트, 마치 라이트 안킨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썬팅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방법 딱 하나예요. 유리창 딱 내리고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바로 그 다음날 바꾸라 그랬는데, 말안 들어요. 말안 듣더니 저한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앞유리 썬팅 다시 했습니다. 45%를 했는데 시야가 훨씬 밝네요. 왼쪽 창문 내리고 찍은 겁니다. 라고 며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까랑 차이 나죠? 이제 이거랑. 그래도 여기가 좀덜 보이죠? 이게 45%랍니다. 썬팅 하려면 50%는 하면은, 저기, 안한 거는 거의 같대요. 제가 지난번에 루머 썬팅에 그 과장한테 들었어요. 여러분들 썬팅, 숫자, 높은 걸 하세요. 숫자가 높을수록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썬팅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썬팅을 베껴낼 수는 없어요. 썬팅이 강한 햇빛으로부터 우선 시야도 더 선글라스 낀 효과가 있잖아요. 두 번째, 자외선을 차단시켜준대요. 열을 차단시켜준대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틴틴이 정확한 말이라고 그러죠. 썬팅은 선글라스 끼는 겁니다. 낮에는 선글라스 끼도 다 보여요. 밤에 선글라스 끼면 되겠습니까? 썬팅 짙은 것은 밤에 선글라스 낀 것과 똑같습니다. 한문철 TV가 썬팅으로부터 좀 벗어나십시다. 100기라는 게 아니고 숫자 높은 걸로 35%도 위험합니다. 45%, 50% 쪽으로 바꿔보십시다.